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라인 교육기관에서 식품을 강의하는 박태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2020년 4회차에 출제가 되었던 식품기사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1번부터 20번까지는 식품위생학이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예요. 식품용 기구 및 용기 포장 공전에 의하여 유리재 중 가열 조리용 기구의 사용 용도 및열 충격 강도, 내열 온도 차이에 대해서 아래 표에서 괄호 안에 알맞은 온도 기준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을 골라봐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거는 기구 및 용기 포장 공전에서 확인을 할수 있고요. 자, 이거는 한글 문서 파일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내용은요, 일단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요 뒷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되겠죠. 자, 일단은 오븐용의 경우, 전자레인지용의 경우, 뭐 여러 가지 기구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일단은 둘다 120도라는 사실을 일단은 숙지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요, 1번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일단 공전에 있는 내용은요, 뭐 이견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공전을 읽고 외워야 돼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식품위생학에서 나올 거예요. 알겠죠? 이러니까 반드시 공전을 꼭 읽어봐라.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바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할 텐데요. 수분 함량이 적거나 당도가 높은 전분질 식품을 주로 변폐시키는 미생물은 무엇이냐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일단은 여기 나와 있는 미생물별 수분 활성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세균은 0.91, 그리고 효모는 0.88, 바이러스는 0 없죠. 그리고 곰팡이는 0.80입니다. 그런 수분 함량이 가장 적다. 이건 어때요? 수분 활성도가 가장 떨어지는 지점에서 잘 자라는 녀석을 고르면 되겠죠? 정답은 그래서 몇 번? 2번이에요. 네, 이런 식으로 골라주면 되고요. 실제로 곰팡이는 전분질 식품에서 좀 많이 보이죠? 이것까지 생각을 해주면은, 네, 어렵지 않게 골라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답 2번으로 골랐고요. 자, 이제 세 번째예요. 자, 세 번째 문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제품의 형태에 대한 정의로 틀린 것을 골라봐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일단 1번부터 쭉 볼게요. 첫 번째, 정제란 일정한 형상으로 압축된 것을 말한다. 2번, 환이란 구상으로 만든 것을 말한다. 3번, 편상이란 얇고 편편한 조각 형태의 것을 말한다. 네 번째, 분말이란 입자의 크기가 과립 제품보다 큰 것을 의미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일단요, 분말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 뭐라고 해요? 이거 파우더라고 그러죠? 파우더. 일단 과립은요, 얘는 그 영어 철자 기억 안 나는데, 혹시 그래뉼라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래뉼라? 그래뉼라? 네. 뭐, 딸이로 그래놀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상품명, 이거 그래뉼라를 피해가려고 만든 거고요. 이게 그래뉼이라고 그래요. 이거 과립을. 네, 영어 철자는 기억 안 나는데, 네, 그래뉼이라고 하는 등급이 있어요. 일단은 파우더가 제일 차가요. 그 다음에, 네, 그래놀라가 그래놀라의 그 다음에 큽니다. 그러니까 과립 제품보다 더 작은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답은요, 바로 4번이에요. 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고요. 이 내용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법제처에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읽어보시면 답이 나와요. 그렇게 해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영어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정제 태블릿, 환은 필, 과립은 그래뉼, 네, 그래뉼 이렇게 쓰고요. 분말은 파우더, 편상은 플레이크 이렇게 나타냅니다. 네, 이렇게 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감미료와 거리가 먼 식품 첨가물은, 자, 일단은 설탕 대용으로 쓸수 있는 애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요, 뭔가 좀 들어봤던 애들을 좀 쳐보도록 할게요. 일단 아스파탐, 얘는 뭐 제로콜라 같은 데 많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아텍피산, 일단 산이 들어갔으니까 얘는 뭔가 감미료랑 좀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데소비톨, 자, 보통 이런 거 들어가면 일단 당, 알코올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얘도 일단은 맞다고 볼수 있고, 스테비오사이드, 그 혹시 여러분들이 봤다면은 뭐 스테비아라는 식물을 들어봤을지 모르겠는데, 저 남미에서 서식한 뭐 국화과의 식물인데 단맛이 좀 높은 그런 식물로 알려져 있어요. 일단 스테비아에서 추출된 스테비오사이드, 얘 일종의 배당체인데, 얘도 감미료로 등록이 되어 있는 거 맞습니다. 근데 아디픽산 얘는 아니에요. 얘는 일단 여기 있는 건 몰라도 산이라는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 하나만으로 그냥 제낄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정답은요, 그래서 3번이고요. 자, 실제로 아디프산은 산도조절제, 팽창제 이런 걸로 사용이 됩니다. 일단은 산이 들어갔으니까 얘는 모르긴 몰라도 얘는
산이라고 했으니까 얘 신맛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몇 번인가요? 다섯 번째죠. 생성량이 비교적 많고 반감기가 길어서 식품에 특히 문제가 되는 핵종만으로 된 것을 골라봐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여러분들은 다른 건 몰라도 얘 있으면 그냥 걸러내요. 일단은 얘는 그냥 8일이거든요. 일단 8일이 길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얘만 쳐내도요. 정답은 3번과 4번으로 좁혀집니다. 그러면은 4분의 1 확률에서 2분의 1 확률을 둘 중에 하나만 찍어도 괜찮은 결과를 뽑아낼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만으로 조금 부족하니까 자, 제가 이거를 그 반감기를 정리해서 뒤에 해설에다가 달아놨거든요.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일단 해설을 보게 되면 일단은 I-131, 얘는 8.11, 그리고 세슘 137, 네, 대표적으로 얘 33년이고요. 인의 경우는 14.31, 텔루늄의 경우는 72분, 스트론튬은 28.7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은 얘 자주 나오는 소재고요. 스트론튬도 이제 가끔 가다가 그 반감기 긴 녀석으로 나오는 종종 나오니까 바로 요두 녀석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짧은 거, 가장 긴거 이렇게 해서 찍어 주시면 정답은 그냥 어렵지 않게 몇 번이다? 4번이다. 이렇게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떤 거 하나만 딱 집어넣으면요. 일단은 최소한 걸러야 될 거, 안 걸러야 될 거, 이렇게 해서 확률을 높일 수 있어요. 알겠죠? 공부할 때 워낙에 꼼꼼하게 볼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은 주요 키워드 하나 정도는 잡아놓고 가는 게 일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입니다. 식품 내에 존재하는 미생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곰팡이는 일반적으로 세균보다 나중에 번식한다. 왜요? 얘는 일단 진핵이고요. 일반 세균은요, 얘는 원핵이에요. 그러니까 DNA 구조를 봤을 때 내가 훨씬 DNA가 단순하겠죠? 얘는 DNA가 복잡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복제하는데 시간을 오래 걸릴 수밖에 없죠. 봤을 때. 그러니까 이게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분화 성도가 높은 식품에서는 세균이 잘 번식한다. 왜요? 얘는 0.91이니까 높아야 번식 잘하겠죠. 세 번째, 수분화 성도 0.8 이하의 식품에서는 거의 모든 미생물의 생육이 저지된다. 거의 모든이라. 좀 애매하죠? 네 번째 볼게요. 당근하면은 산성식품이나 유산균이 잘 번식한다. 왜요? 얘는 젖산 만들잖아요. 뭐 젖산균, 유산균. 이거 만드니까 산성식품. 거기다가 당이 들어있으면은 얘 에너지원이죠? 그러니까 잘 자라죠. 그러면 애매한 거 3번을 바로 쳐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딱 체크해보면요. 놀랍게도, 네, 제가 체크한 대로 3번이 나와요. 실제로 봤을 때, 수분화성은 0.65 이상에서는 내건성 곰팡이가, 0.60 이상에서는 내산소합성 효모가 증식이 가능하고요. 뭐 거의 모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뭔가 좀 애매하잖아요, 이런 거. 일단 얘네들만이 주로 자라는 식품에서는 뭐 거의 모든이라고 하기 좀 뭐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3번으로 믿고 고를 수가 있었어요. 자, 일곱 번째입니다. 식품 공장에서 미생물 수의 감소 및 오염물질 제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위생 처리제가 아닌 것은, 자, 일단은요, 모르긴 몰라도 얘는 살균제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하이포클로라이트, 영어로 좀 보면은 모르겠지만은 얘는 ClO- 이온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클로린 다이옥사이드, 그러니까 얘는 ClO2예요. 에탄올, 얘 뭐예요? 얘 그냥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굳이 쓰면은 C2H5OH 아니면 CH3, CH2OH. 네, 알코올이죠. 알코올 소독용으로 많이 쓰니까 얘도 맞는 얘기. 얘도 맞고, 얘도 맞고, 얘도 맞고. 근데 EDTA는 4번 이렇게 제낄 수가 있죠. 자, 참고로 EDTA는 제가 산화방지제 설명하면서 많이 언급을 했던 그런 화학물질이에요. 자, EDTA 얘는 에틸렌, 다이아민, 테트라, 아세틱, 애시드 이렇게 하는데요. 얘는 식품 공전상 산화방지제예요. 어떻게요? 얘 같은 경우는요, 보통 전이금속 화합물 같은 경우는 배위수가 네, 정팔면체로 이렇게 6배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 EDTA 이 녀석은요, 이 6자리에 전부 다 결합을 해서 이렇게 그냥 금속이온을 이렇게 쌀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금속의 활성 자체를 없애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산화방지제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어요. 일단은 산화환원 반응은 전자의 이동이 오가는데 전자 이동은 금속이온이 관여하거든요. 그 금속이온을 제거하니까 산화가 안 돼요. 이렇게 해서 네,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이렇게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덟 번째. 부적당한 캔을 사용할 때 다음 통조림식품 전 주석의 용출로 내용식품을 오염시킬 우려가 가장 큰 것은? 자, 일단이요. 주석이죠. 자, 주석이라고 해서 얘 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얘는 엄연히 금속이에요. 자, 이 금속. 뭐, 통칭, 뭐, SN 이렇게 쓰기도 하고, 영어로 tin 이렇게 쓰는데요. 자, 일단은 주석의 용출로 내용식품을 오염시킬 수 있는 거. 네, 금속이니까 당연히 얘 뭐에 약해요? 당연히 산성에 약할 것입니다. 그럼 산성식품은 골라볼까요? 어유. 식유, 연유, 산성과즙. 산성이네요. 대놓고 정답 나왔으니까 이렇게 3번 체크해 줄수 있습니다. 산성식품에서는, 네, 주석이 용출될 수 있는 확률이 그만큼 증가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봤고요. 네. 산성 조건에서 금속이 부식돼서 금속이온이 용출될 가능성이 증가한다. 이것도 살짝 체크.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째예요. 잔류성 및 체내 축적성이 크게 문제가 되는 농약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일단은요, 잔류성, 체내 축적성. 자, 이건 뭐예요? 전반적으로 땅에 오래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분해라든가 제거가 안 돼야 돼요. 그리고 생체 친화성이 높아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일단 기름에 잘 녹고, 그리고 또 분해가 생분해성이 없어야 되는데, 자, 일단은 유기 인제. 자, 얘는요, 가장 독성이 세다곤 하지만 그래도 빨리 제거돼요. 유기 납제. 자, 납하고 수은이 있다 걸렸다. 자, 일단요, 납은 PB, 수은은 HG 이렇게 쓰죠. 자, 얘그 아예 원소예요, 아예. 자, 원소 자체를 아예 제거할 수 있나요? 금속 원소나 아예 제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얘는 생분해성 없어요. 원소니까. 만약 이게 되면 그냥 연금술로 가능한 겁니다. 핵융합을 한다든가 절대 불가능해요. 일단 유기염 소재, 얘는 대표적인 소수성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기름에 잘 녹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체크해주면은, 자, 중금속 제거하고 유기염소 체크하면은 남은 거 1번 이렇게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일단 유기인제 같은 경우는 가장 큰 특징이 얘는 반감기가 가장 짧다. 뭐 이렇게만 알아도 무방합니다. 정답은 그래서 몇 번? 1번이에요. 이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열 번째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열 번째 문제. 네, 식품 공장의 작업장의 구조와 설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이거는요, 그 어디서 볼수 있냐? 바로 법제처. 법제처에서 여러분들이 안전 관리 인증 기준. 이거 검색을 해갖고요. 또볼수 있는 데가, 이 전문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 별표 1번을 보면요. 여기에 선행 요건이라는 문서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HWP 아니면 PDF 파일로 제공하고 있으니까, 이 파일을 읽어보면은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보면요. 일단 출입문은 완전히 밀착되어 구멍이 없어야 하고, 밖으로 뚫린 구멍은 방충망을 설치한다. 뭐, 이거는, 딴건 몰라도요, 굳이 여기 있는 내용을 확인하면 가장 좋겠지만은, 몰라도 풀 수는 있어요. 자, 구멍이 없어야 되고, 밖으로 뚫린 건 방충망 설치한다. 벌레 들어오는 건 막겠다. 뭐, 좋습니다. 두 번째, 천장은 응축수가 맺히지 않도록 재질과 구조에 유의한다. 네, 맞습니다. 왜요? 물이 떨어지면 어때요? 주변에 오염이 퍼질 수 있고, 그럴 수 있으니까요. 세 번째, 가공장 바로 옆에 나무를 많이 식재하여 직사광선으로부터 공장을 보호해야 한다. 근데 보통 나무에는 벌레가 많이 꼬이지 않나요? 얘는 좀 아닌 것 같고. 네 번째 볼게요. 바닥은 물이 고이지 않게 경사를 둔다. 일단 물이 고이면은 미생물 번식에 온상이 될수 있기 때문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이게 핵심이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러니까 가장 말이 안 되는 건 바로 3번. 뭐 가장 애매한 것으로 딱 봤는데 3번이에요. 자, 실제로요. 뭐 이거는 여기 선행 요건 내용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뭐 나무를 많이 식재한다, 나무를 베어야 된다 그런 건 없는데, 애초에 뭐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니까 좀 애매합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나무 쪽에 벌레가 좀 많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나무 근처에 공장이 있으면 그 공장으로 그 벌레가 유입될 확률이 좀 증가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